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A Bite of Korean History, 바이트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 바이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 조각이란 뜻도 있지만 한 입이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한국의 역사를 얘기할 건데 그 중에 어떤 거와 관련 있는 거에 대한 역사를 할 거냐면 푸드와 관련된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 Piece of Korean History란 단어를 쓰는 것보다도 물론 A Piece of Korean History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지만 한 입이란 뜻도 있고 한 조각이란 뜻도 있는 바이트를 쓰는 게 여러 가지 제목에 바이트라는 단어를 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음식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역사, 한국 역사 한 입, 한 조각, 뭐 약간의 역사 이런 뜻으로 피스 대신에 바이트 썼어요.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걔들이 이름을 어떻게, 뭐, 여기 탕평체와 신선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탕평체와 신선로, 그것들이 이름을 어떻게 된, 그러니까 탕평체는 탕평이란 글이 들어있고, 신선로에는 신선이란 말이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뭐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고, 탕평책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으면, 탕평책이라는 얘기 내가 어디서 역사책에서 본것 같은데, 탕평체라는 음식이 있네? 뭐, 혹시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신선로는 뭐 신선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어떤 특이한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그다음에 세 번째 음식이죠.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음식. 두 번째 궁금증은 송편은 왜 half moon? 그러니까 뭐 중국에는 월병이라는 게 있다 했습니다. 월병. 우리나라의 송편하고 비슷한 월병이 있는데 얘들은 풀문의 형태죠. 하지만 송편은 해프문의 형태입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부터 풀어주겠다는 얘기고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전통적 음식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다.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한번 뛰어들어보자.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보자. 이거 탕평채 one day 뭐 영조 얘기 나옵니다. 영조가 was having dinner 저녁 먹고 있었는데 with his officials랑 같이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죠. 관리들과 and he offered 여기 과거 시제 offered the officers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something special was a dish. 특별한 뭔가는 한 접시의 음식이었는데 뭐를 가지고 있는 이가 with 쓴다 했죠. 이런 거 빈칸에 놓고 뭐 들어가니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네 가지 화려한 each ingredient 단수 취급한다는 거. 지금은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우리가 탕평채에 대한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문장에서는 이게 현재 시제로 바뀌겠죠. 각각의 뭐 재료가 뭐 서로 다른 뭐 정치적인 당을 뭐 상징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 때 이게 symbolizes it로 취급한다라는 거. 네 개, 선생님 네개 재료인데 왜 it로 취급합니까? 각각이라는 뜻으로 하기 때문에 each나 every 뒤에 단수명사하고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파티가 여기서 이제 파티가 아니고 당이란 뜻으로 쓰였다 되겠습니다. 영조 wanted to say 말하고 싶어 했다. So, got that idea를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with like this dish. 이 음식처럼 균형을 이루어 조화를 이루어서 work 협동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협동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협동을 cooper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협동을 강조한 그런 음식이죠. 그러니까 탕평채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다? Different political party 간의 cooperation이죠. Cooperation of different political party. 그러니까 협동을 강조한 의미로 탕평채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거에 뭐 짧지만 중요 문장, 수동태. 이 음식이 콜을 할 수가 없죠. 불렸었다.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불렸겠죠. 여기 by people을 하는 이유, 그리고 생겼던 이유는 이게 뭐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by people이 생겼다는 거고 by people이 생겼다 치면 지금은 뭐기 때문에 수동태기 때문에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했다? 사람들이 불렀다. 무엇을 this dish를 뭐라고 탕평채라고 이거 능동태로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people called,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여기에 called를 쓰는 이유는 was called가 시제가 뭐기 때문에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능동태로 수동태를 이렇게 능동태로 바꿔도 시제를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call의 두 번째 형태 people. 그 다음에 사용되는 구조는 call A, B죠. A를 B라고 부르다. People called this dish 당평채. 를 수동태로 바꾼 것이 목적어인 this dish가 앞으로 나오고 this dish called가 과거니까 this dish was called 당평채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당평채란 대답 듣고 싶어? 예, 뭐 하나씩 보면 이 음식이 불렸습니다. This dish was called 뭐라고? 탕평채라고. 그러면 탕평채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What was this dish called? 그러니까 이 음식은 뭐라고 불렸습니까? 이 음식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음식은 뭐라고 불렸습니까? What was this dish called? What was it called인 것도 쉽게 얘기하면 What was it called? 그것은 뭐라고 불렸니? What was it called? It was called. 이와 같이 동사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 뽀개지죠. 네, 불렸었다 할때 이렇게 다시 합쳐지고 중간에는 it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It was called 당평채. What was it called? 된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why was it called 당평채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Why was the dish called 당평채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이 음식이 왜 당평채라고 불렸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평채 came from 당평채라는 이름이 뭐뭐로부터 왔다? 영조스 팔레시 영조의 뭐 정책인 탕평책으로부터 왔다 동격. 그다음에 신선로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 the time of King 연산이죠 이번엔. In the time of King 연산 there was a scholar. 중요한 후가 나왔죠. There was a scholar. 그래서 언제? 연산군 시대 때이 말이죠. 연산군 시대. In the time of King 연산 때 there was a scholar. 학자가 있었습니다. 학자는 학자인데 어떤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그의 뭐 때문에? 그의 정직 때문에 어땠던 유명했었던 말이죠. 정직으로 유명했었던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걸로 유명했던 학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연산군이 나 정치 되게 잘하지 그러면 잘하긴 개뿔을 잘해 이 폭군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산군은 대표적인 폭군이죠. 나쁜 짓 많이 한 걸로 유명하죠. 왕인데 칼 들고 다니면서 뭐 신하들 뭐 죽이는 것도 여사였고요. 되게 안 좋은 왕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때 바른말 하는 발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로 유명했으면 정직으로 유명했으면 이 사람은 그냥 뭘 내놓고 사는 거야. 목숨 내놓고 바른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왕너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바른말 할 테다. 하고 얘기하는 뭐가 있었다? 스콜라가 있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the king did 여기 did는 본동사로서 뭐 하다란 뜻을 갖고 있죠.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데 그거의 과거형이니까 뜻을 갖고 있는 조동사가 아니고 했었다란 뜻이고 when은 왕이 했을 때겠죠. when the king did 중요한 거 보이죠.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짓을 저질렀을 때 연산군이 잘못된 짓을 저질렀을 때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Okay,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그러니까 뭐 be afraid of라는 수고 아실 테니까 여기다 never 넣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 학자는 없어 또?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말이죠. 그렇게 여기에 힘에 대한 얘기 한 여기 나와 있지만 누구에게? 그에게인데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왕에게 말이죠. 왕에게 영산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 Was never afraid.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그렇습니까? However, 그러나 라고 했어. 그러나 the king never listened to him. 자, 여기에 지금 남자가 둘 나옵니다.
한 명의 남자는 연산군이죠. 다른 한 명은 학자죠. 그러니까 이 힘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 중 가리키는 사람이 같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다른 것끼리 짝지은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야 돼요, 여기는. 됐습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힘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도 이게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뒤에도 더 나올 건데요. 희나 힘 같은 게더 나올 텐데,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여러분들이 스콜라를 얘기하는 건지, 킹 영산을 얘기하는 건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However, 어쨌든, 그렇지만,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 했지만, 이란 얘기냐 하면은, 학자가 또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뜻이죠. 또, 연산군 당신 뭔가 잘못했소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The king never listened to the, 얘는 더 스콜라 대신 왔죠. 오케이. 그래서 왕이 누구의 말을 절대 기울여 듣지 않았나? 스콜라의 말을 절대로 기울여 듣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몇 군데 자세히 살펴볼 표현은, 누구누구의 시대에 할 때, 이렇게 쓰입니다. In the time of 누구. 됐습니까? 그래서 연산군 시대 때 하니까 in the time of King 연산. 뭐 박근혜 시대 때할때 in the time of 박근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in the time of 쓰고요. 그 다음에 있었다는 표현 중일 때 많이 했던 거죠. There was a scholar.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이게 scholar라서 그러니까 학자가 있었는데 학자는 학자인데 어떤 학자냐?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그의 정직함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여기 be famous for도 be afraid of처럼 외워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be famous for의 뜻은 뭐다? be famous for는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란 뜻이죠.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는 be famous for 뭐뭐를 두려워하다 be afraid of.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후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얘는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당연히 that은 가능하지만 위치는 안 되죠. 스콜라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니까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없는데 바로 뒤를 봤더니 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amous for his honesty의 뜻도 정직 때문에 유명한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인데 길이가 어때서 길어져서 뒤로 간 거죠. There was a scholar famous for his honesty 해도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의 정직으로 유명한 스콜라가 있었다. 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was하고 여기에 was는 뭐, 당연히 시제가 일치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Who is 이딴 거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There was a scholar who is가 아니고요.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구의 시대 때 in the time of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는 표현이고요. 근데 학자는 학자인데 어떤 학자라고 하려니까 관계 대명사절을 사용해서 뒤에서 형용 관계 대명사절은 항상 무슨 형용사절이죠. 어떤 시죠. 뒤에서 아, 선생님이 끊어읽기 할때 맨날 이렇게 표시하는. 근데 주격인데 대시나 위치는 안 되고 대신 바꿀 수 있지만 생략은 가능하다. 근데 후만 생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누가 뭐뭐 할 때죠. 왕이 했을 때도 이렇게 합쳐서 when the king did 어순 중요하죠. 어순 이과의 주요 부분이죠. 잘못된 어떤 짓이죠. 여기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anything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아,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Okay, the scholar was not afraid of. 그 다음에 이 형태 중요합니다. telling의 형태. 자, of가 전치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배워봤어요. 아,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할 때도 여기도 how about meeting 하죠. 얘도 전치사고, of도 전치사죠. 그러니까 그가 학자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뒤에는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와야 되겠죠. 반드시 뭐의 형태를 꼭 주의해라. 동명사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해놓고 여기다 tell 써놓고 tell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니? 라는 문제가 나오면 to be afraid of telling himself 해야 된다는 거. 왕 대신 왔죠, 왕. 왕에게. 자, 이 so는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데 여기에 so는 뭐로 바꿔 쓸수 있냐?
so는 자 여기는 A에게 B를 말하는 것할때 쓰는 게 tell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그렇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는 뭐 대신 왔다?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대신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so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the king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그래서 이 that은 뭐 하는 뜻이다? 이게 명사가 돼야 되니까 뭐 하는 that? 것 만드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이 so. 좀 이따 물어봐서 모르면 딱밤 때리면 되겠죠.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the king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왕이 뭔가 잘못된 게 잇따라 는 것을 그에게 왕에게 말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so지만 so가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대신 왔다라는 거. 왕이 뭔가 잘못된 것을 했다라 는 것. 됐습니까? Okay, however.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죠. 뭐 이런 거 비워놓고 이 자리에 and가 좋겠니? 뭐 also가 좋겠니? however가 좋겠니? 하면 그 뒤에 말이 왕이 스콜러, 이 힘은 스콜러 대신 왔다는 걸꼭 파악해 주시고요. 학자가 하는 말 절대 안 들었으니까 또한 안든 거야. 그리고 안 들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은 거야. however가 여기 와야 되겠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however를 여러분들이 생각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신하 관리는 뭐였고? official이었죠? 그 다음에 상징하다는 그렇죠. symbolize. symbolize가 들어있던 문장이 뭐였냐면 뭐였더라? each ingredient가 뭐했다? symbolized 했었죠. 무엇을 symbolized 했었어요? different political party였죠. officially 들어있던 문장은 뭐 one day 뭐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and offered them what? something special. 문장 속에 있었죠. official은. 그다음에 정당은 파티인데, 정당이라는 얘기는 정책이 있는 당이니까 파티라는 말 앞에 뭘 주는 게 좋겠다? political이란 말도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political party가 정치적인 당이니까 정당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political party는 아까 얘기했던 symbolize가 들어있는 문장과 같은 each ingredient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 되신 것 같고요. 오케이. 참 그리고 다시 짚을 때 내가 한 가지를 얘기 안한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여기에 그때 수업할 때 했었습니다. 여기에 each 뒤에 단수어고 여기에 어가 있고 여기에 parties가 아니고 party인 거 이게 전부 다 수의 일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재료라고 했는데 단수로 취급했으니까 여기에 다른 정당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이와 같이 꼭 단수가 쭉 와야 되겠죠. 수의 일치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자는 뭔데? 스콜라죠. 스콜라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스쿨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스쿨에서 뭔가를 배우거나 익히는 사람들을 스콜라라고 하는 거죠. 스튜던트라고도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콜라가 어디 들어있었냐 하면은 스콜라가 처음 등장한 문장은 뭐였어요? 오케이. In the time of King Yeonsan, there was a scholar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policy. policy의 뜻은 뭐고? 정책이었죠. 정책. 저 policy가 나왔던, 처음 나왔던 문장은 뭐였더라? The name. 탕평채라는 the name came from Youngjust Policy, 탕평책에 나왔죠. Political 아까 얘기했고, Honesty, Honesty의 뜻은 정직이죠. 정직한입니까? 정직한은 여기 있고요.
얘는 명사니까 정직이라고 해야 되겠죠. 퀄리티카는 뭐 정치적인 이었고. 퀄리티카 팔레시 비슷하게 생겼죠. 오케이. 그래서 아니스티가 처음 나왔던 문장도 In the time of King Yeonsan, there was a scholar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뭐라고? In the time of King Yeonsan, there was a scholar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dive into는 뭐뭐 속에 뭐하다 빠져 들다란 뜻이고, 무엇 속에 뛰어들다란 뜻이고,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Korean food 였나요? 뭐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Let's dive into. 우리 한번 빠져봅시다. 이때 있었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반갑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바꿨을 수 있는 거 이런 얘기도 하겠죠.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그래서 뭐 했다? 학자가 매우 실망했다.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어? 그렇죠. 그래서 무슨 구문? So that 구문이죠. 뭐와 뭐를 연결한다? 뭐래요? 원인과 that 이하의 뭐? 공부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he went to live in a mountain이죠. 그가 뭐 했습니까? 갔죠. 오케이. 투부정사의 무슨 제용법? 부사적이죠. 왜 부사적이야? 뭐뭐하기 위하여니까. 됐습니까? 그가 떠났습니다. 이거. 그가 떠났다. 왜 떠났다? To live on a mountain 하기 위하여. 산에서 살기 위하여 떠나버렸다. 됐습니까? 가버렸다. 그러니까 뭐를 버렸다? 뭐를 버렸다? 오피셜의 신분을 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피셜의 신분을 버리고 뭐 야인 생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어떤 벼슬을 버리고 자기 혼자 모든 것들을 떠나서 살고 산에서 살기로 했다.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산에 사는 영험한 힘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신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신선로라니 이 사람이 먹던 음식이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자, 중요한 문장입니다.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that he 여기에 있는 he는 너무 뻔합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y he lived there by himself. He mainly ate vegetables 하고 있죠. 그냥 주로 채소만 먹었다. 뭐 여기 while에 대한 얘기 하겠죠. he에 대한 얘기 할 거고, there에 대한 얘기 할 거고, by himself 할 거고, mainly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lived 하고 ate 하고 이렇게 비교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동안, 혼자 살고 있는 동안 그는 주로 채소를 먹었다. 됐습니까? 신선로가 주재료가 ingredient, main ingredient가 뭐다? What is the main ingredient of 신선로? What is the main ingredient of 신선로? 그렇죠. Many different vegetables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주재료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주재료. Main ingredient 하면 되겠죠. What is the main ingredient of 신선로? 그렇습니까? Vegetables. 그렇습니까? 신선들이 뭐 이렇게 뭐 스님들 보면 도 닦기 위해서 고기 안 드시고 주로 뭐 물론 아예 안 드시진 않지만 돌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뭐 채소 같은 거뭐 채식 위주로 드시죠. 오케이. He made a special pot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그렇습니까? 투부정사의 용법 꼭 알아두세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특별한 솥을 만들었죠. 오케이.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를 그가 이 부분에 여기는 특별한 솥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가 특별한 뭔가를 만들었다면 he made something special 해야 되는 거 아시죠? He made something special. He made a special pot. 그가 특별한 솥을 만들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그렇죠? 많은 다양한 채소들을 한꺼번에 요리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뭐 신선로 뭐 여러분들 뭐 보셨는지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뚜껑 있고요. 뭐 이렇게 하고 밑에 보면 이렇게 뭐 다리가 달려 있고 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까?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 신선로 생김새는 보여주셨죠?
안 보여주셨, 보여주셨죠? 안 보여주셨나요? 오케이. 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뜨거운 김이 이렇게 발 밖으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찔수 있는 안에다가 이렇게 뭐 불을 피울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소치죠. 안에 주로 채소들이 쭉 들어있고 뭐 쪄지거나 푹 삶기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스페셜 팟입니다. 이게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made a special pot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피플이 뭐 했냐면 콜드 불렀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중요합니다. 이 문장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주어가 피플이라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People call.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기 때문에 몇 형식 문장 우리 5형식 할때 많이 했던 그거죠.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그래서 여기에 A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people called this pot and the food in it. 그래서 사람들이 불렀는데 무엇과 무엇을 이 속과 그리고 음식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솥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뭐라고 불렀다? 신선로라고 불렀다. 콜 AB의 구조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People called. 사람들이 불렀다. This pot and the food in it. 이 솥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신선로라고 불렀습니다. 오케이. 자, that's because 하고 좀 이따 뭐하고 비교할까면 that's why 하고 비교하겠습니다. that's because 하고 that's why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That's because the scholar lived.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that's는 생략해도 됩니다. Because the scholar lived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는데 that에 대한 얘기도 좀 합시다. 이들이 That's because the scholar lived. 그것은 누가 뭐 했기 때문이다. 스콜라가 살았기 때문인 거죠. 오케이. 어떤 것같이죠? 어떤 것같이? 뭐같이? 신선처럼. 됐습니까? 신선이 뭔지 모를까봐 이 동격이라는 게 용도가 뭐다? 뭐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다? 설명하는 말을 뒤에다 덧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격의 해석은 뭐뭐인 뭐 이렇게 생각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스콜라가 살았기 때문에 뭐같이 뭐인 뭐 상상 속의 사람 상상 속의 사람인 사람인데 어떤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이죠. 어디 속에서? 그렇죠.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상상 속의 사람인 뭐뭐인 뭐라 하면 된다 했으니까 자연 속에서 인 네이처 속에서 혼자서 사는 상상 속의 사람인 신선처럼 뭐 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찾아볼 내용은 여기 대답해줘야 될 내용은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 하고 that's because 하고 that's why의 차이점 뭐 like에 대한 얘기 뭐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 이런 얘기 하겠죠. 동격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랑 관련된 단어들 imaginary 일단 imaginary의 뜻은 뭐예요? 상상 속의 뜻이죠. 상상 속의 가공의 지어낸 만들어낸 허구의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이거 동사 형태도 있죠. 명사 형태도 알아둬야 되겠죠? 동사 형태, 명사 형태 이런 것도 알아두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또뭐 나왔습니다. 잘 알고 있다. 이제 뭐 한번 배워놨으니까 자주 쓰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형태와 여기에 이 형태는 왜 이런지 됐습니까? 왜 여기는 리브든데 왜 라이크에다 갖다 놨냐? 여기는 리브든데 왜 여기는 리브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언어는 바꿔 쓸수 있는 게 있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상상 속의 사람인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king never listened to him이었죠. However, 됐습니까? 왕이 절대 말을 안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으면서 나라 꼴이 큰일 났네. 이 조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매우 어떤 기분 상태가 되겠어?
오케이, worried 하겠죠? 그렇죠? worried 하고 또 D로 시작하는 법. 그렇죠. 그럼 얘부터 얘기할까요? disappointed의 뜻은 뭡니까? 오케이. 언제쯤이면 똑바로 얘기할까 모르겠네. 실망시키다는 거죠. 됐습니까? 실망시키다니까 뭐는 무슨 뜻이고 여기에다 ing 붙인 disappointing은 무슨 뜻이고 실망시키는 이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라니까 여기에 disappointing 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아시죠? 됐습니까? disappoint 실망시키다 disappo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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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받고 disappointing 그레이드를 받고 I was disappointed 되는 거죠. 실망스러운 성적 disappointing grade 됐습니까?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매우 실망했다. 매우 실망한 게 뭐가 돼서?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는 떠났죠. 뭐 하기 위해서? To live on a mountain 하기 위하여. 산에서 살기 위하여. 그럼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제공법이라고 하는데 부사제공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사제공법만의 독특한 점은 바로 여기다 뭘쓸수 있다. in, or 또는 so에 대해 쓸 수가 있죠. 왜 그렇다? 뭐를 표현하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학교에서는 목적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죠. 오케이. 근데 목적보다는 목적어하고 헷갈릴까봐 목적어는 아니고요. 목적어는 명사제공법이 하는 거고요. 의도를 나타내 뭐뭐 하기 위해서 산에서 살기 위해서 떠나버렸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이 문장 중요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뭐 했습니까? He was so disappointed. 그래서 that 그가 뭐 해버렸다? 멘트 했죠? 뭐 하기 위해서? To live in a, on a mountain.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 뒤에 행동을 해요, 못해요? 아, 웬트를 못한 거죠? 저못 갔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앞에 그의 원인에 대해서 뒤에 행동을 뭐 해요? 하죠? 그쵸? 그럼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다? He was D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그는 충분히 실망했다. He was disappointed enough. 뭐할 만큼? To go to live on a mountain 할 만큼. 그렇습니까? 뒤에 행동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하죠. 떠나버리죠. 그래서 to 용법이 아니고 뭐다? enough to do 용법으로 바꿨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꿨으면 좀 어색합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내용일 때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데 근데 문법적으로는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여러분들이 so that 구문인데 뒤에 행동을 한다면 뭐로 바꿨을 수 있다? enough to 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충분히 실망했다. 이건 내용상은 좀 어색하죠. 됐습니까? 하지만 문법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to 부정사 할때다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 뭐 he는 스콜라 대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나 그 뒤로 나오는 건 he는 스콜라들이죠. Scholar was so disappointed that 그래서 he went he 뭐 went 대신에 he left 해도 되겠죠. he left the king 해도 되겠죠. he left the king. king을 뭐 해버렸다? 떠나버렸다. to live on a mountain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while은 while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왜에 대한 대답인 시간의 부사절이죠. 이것도 when으로 시작해도 시간의 부사절이죠. while로 시작해서 누가 뭐 했다 해도 when 주어동사는 누가 뭐 했을 때고 while 주어동사는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누가 뭐뭐 했을 때라는 말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 언제라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뭐라 그러냐 시간의 부사절이라 그러고 while 보고 그걸 끌고 다니는 시간의 접속사라고 하죠.
오케이, 스콜라 대신 왔고요. 스콜라가 lived there by himself. 혼자서 거기에 사는 동안이죠. 태연은 뭐 대신 왔어요? While he lived, 태연은 대신 성인이 on the mountain 대신 왔죠. While he lived on the mountain by himself. 혼자서 산 위에서 사는 동안. By oneself입니다. By onesel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lone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For oneself는 무슨 뜻이에요? For oneself. 비교입니다. 비교. 알아두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수업하더라도, 뭐야? 좀 꺼져줄래? 오케이. For oneself.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런 내용을 하신다면 꼭 알아두세요. For oneself는 무슨 뜻이었다? 그렇죠. 맘에 도움 없이란 뜻이라 했죠. 스스로의 힘으로란 뜻이었죠. 그니까 그 다음에 of oneself보다는 of itself로 설명할게요. of itself는 무슨 뜻이었다? 저절로 스스로란 뜻이었죠. 그러니까 by oneself는 혼자서란 뜻입니다. 그니까 오케이. mainly의 뜻은 무슨 뜻이고 주로란 뜻이고 무슨 시예요? 그렇죠. 부사죠. 그렇습니까? 메인은 형용사죠. 하지만 메인리는 부사라는 거. 오케이. 메인리가 하는 일은 뭐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먹었다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사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는 어찌 먹었다? 주로 먹었다. 무엇을? vegetables를. 그렇습니까? 오케이. 혼자서 산에서 사는 동안 주로 채소를 먹었습니다. 오케이, 손재주가 좋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좀 배운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스콜라라서 손재주가 좋았죠. 만들어냈죠. 크리에이티드의 뜻이죠. 크리에이티드 스페셜 팟. 특별한 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케이, 특별한 솥을 뭐 했는 의도를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죠? 특별한 솥을 만들었던 의도가 뭐다?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하기 위하여. 또,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가 계속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여기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went 자리에다가 밑줄 꺼놓고 go, 여기에다가 to live 자리에다가 밑줄 꺼놓고 live, 여기다 lived 자리에다 밑줄 꺼놓고 괄호하고 live, 그 다음에 여기에 ate 자리에다가 괄호하고 eat, 그 다음에 여기 made 자리에다 괄호하고 make, 여기에다가 to cook 자리에다가 괄호하고 cook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지금 내가 전부 다뭐뭐뭐 또는 뭐로부터 온 말들을 다 골라냈어. 지금 내가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다 동사로부터 온 것들이죠. 동사의 과거형이거나 동사가 다른 형태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go가 왜 went가 돼야 되느냐? 같이 없다니까. 여기에 리브는 왜투 리브가 돼야 되느냐? 살기 위하여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리브드는 왜 리브드가 되었느냐? 그가 살았었다에 y라 붙여서 그가 살았었던 동안 만들어야 되니까. 동사의 과거형. 에이트 마찬가지 똑같이 CJ일치. 그 다음에 여기 메이트는 마찬가지 CJ일치. 그러면 여기에 쿡은 왜투 쿡이 되었느냐? 뭐뭐 하기 위하여가 돼야 되니까. 쿡은 쿡드도 아니고 쿠킹도 아니고 투쿡이 돼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도 뭐 이것도 시험 문제 낼수 있어요. 디스포인티도 어떤 형태가 돼야 되니? 디스포인티드. 얘는 몇 번째 디스포인티드? 세 번째 디스포인티드. 뭔태? 수동태. 그가 실망을 시킨 거야. 실망을 당한 거야. 이것도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수동태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하기 위해서 특별한 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람들이 불렀죠? 사람들이 부른 거야? 불린 거야? 사람들이 불렸습니까? 얘가 이걸 한 거야? 이걸 당한 거야? 뭐그 불려 불리긴 불렀지.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17번 문장은 능동태야? 수동태야? 능동태죠. 사람들이 불렀다. 무엇을? 이에 대한 얘기. 디스팟 대신 왔죠? 됐습니까? 이거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뭐
이솥 속에 들어있는 음식과 이 솥, 이 말이죠. 사람들이 불렀는데 뭘 불렀냐? 이 솥과 그리고 이솥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뭐라고 불렀다? 신선로라고 불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설명할 거, 추가 설명할 거. 누가? 피플이 뭐 했습니까? 콜드 했죠? 무엇을? 디스였나? 더였나? 디스였네. 디스팟 앤더 푸드를, 푸드는 푸드인데 어디에 되어 있는 in it, in this pot을 끊어읽기까지 표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불렀는데 A가 이만큼이죠. 뭐와 뭐를 이 솥과 그리고 이솥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뭐라고 불렀다? 신선로라고 불렀다. 그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거의 주요 문법이 능동태, 수동태인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기는 관로하고 능동태라고 쓸까, 수동태라고 쓸까? 그렇죠, 수동태라고 써야 되겠. 뭐야? 능동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수동태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의 해석은 다 알죠? 그러면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해석 먼저 쓰면 이 솥과 그리고 그 속의 음식은 뭐 했다? 불렸다죠. 뭐라고 불렸다? 신선로라고. 누구에 의해? 사람들에 의하여.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만들면 되겠죠? 이 속과 이 속에 음식이 불렸다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This pot and the food in it. 한번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왜 해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end인데요. 이걸 하나로 취급합니다. 됐습니까? it으로 취급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걸 안만 길어봤자 했고 it 됐고 이거 이것을 처리해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얘를 한번 쳐다보고 나서 is를 할지 was를 할지 결정하면 되죠. is예요, was예요? is예요, was예요? was, 그 다음에 콜의 입장 밖에 넣었던 시, called, what. 이렇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This pot and the food in it was called 신선로 by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거를 뭐라고 가르쳐 주실 수도 있냐면, 이거를 뭐다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걸 수업하신다면, 이게 왜 뭐라고 하시나, 왜 뭐라고 하는지, 뭐,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words가 맞습니다.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 이 부분 수업 진도 나간 부분인가요? 진도 나간 부분이야? 나간 부분이야? 나간 부분이야? 이걸 수동태로 바꾸는 거 수업했어? 뭐? 와우. 와우. 좋네요. 좋습니까? 혹시 하신다면, 이런 것들 하신다면, 좀잘 봐주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됐습니까? 이거, 이 부분은 선생님한테 재량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과의 중요한 문법이 수동태인데, 이 문장에 주어가 특별한 중요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수동태로 바꿔 쓸수 있고, 이게 몇 형식이기 때문에, 5형식이기 때문에, 5형식의 수동태는 이렇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This pot and the food in it was called 신선로 by people. 그래서 이 속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은 불렸다. What? By whom? 됐습니까? 신선로 by people. 이렇게 수동태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것은 이거 둘을 합쳐볼 건데요. 자, 이거 둘을, 얘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that's why 아니면 that's because 둘 중에 하나를 넣을 거예요. I didn't eat it. I don't like sweet things. 뭐 뭔지 몰라도 이건 단 거겠죠. 사탕 같은 거. 나는 그걸 안 먹었대죠. 난 그걸 안 먹었다. 그다음에 나는 단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빼버리고 that's why가 that's because일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난 그걸 안 먹었대죠. 그쵸? 왜안 먹었대? 내가 단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I was sick. 나는 아팠고, 나는 거기에 안 갔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That's why. 됐습니까?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할 부분 있죠. 저 형광펜 칠할 부분. 이 부분이 원인이야, 결과야. 이번에는 결과예요. 원인이죠. 자, 여기가 내가 안 먹었대잖아. 그렇죠? 왜안 먹었대? 내가 단 거를 안 좋아하죠. 내가 단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안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걸안 좋아하는 게 뭐예요? 원인이죠. 그 결과 나는 안 먹었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내가 뭐 했다? 아팠대죠. That's why I didn't go there가 뭔 뜻일까? 그게 내가 거기 가지 않았던 이유다죠. 그게 이유다. 그러면 내가 거기 안 갔는데 안간 원인이 뭐야? 아픈 게 원인이 돼서 안 갔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That's because 뒤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That's why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라는 거. 됐습니까? That's because 뒤엔 원인이 오고, That's why 뒤에는 결과가 온다라는 거. 나 그거 안 먹었어. That's because I don't like because 그 이유는 내가 안 먹었던 것은 내가 단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먹었어. 안 좋아, 단거안 좋아해서 그래서 안 먹었다. 됐습니까? 난 아팠다. 그래서 거기 안 갔다. 됐습니까? That's why는 마치 뭐처럼 so처럼 작동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y냐, because냐 물어보시면, 자, 봅시다. 사람들이, 자,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인, 그러니까 요 17번과 18번 문장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뒷부분에 그것은 누가 뭐 했기 때문이다. 학자가 또 자연 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상상 속의 인물인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음식을 뭐라고 불렀다? 신선로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뒷부분, because 뒷부분이 원인이고, 17번 문장이 뭐가 된 거예요? 결과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연산군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난 이 학자가 산속에서 혼자서 신선처럼 살았던 게 원인이 돼서 사람들이 이 학자가 만들어서 먹고 있는 음식을 뭐라고 부른 거다? 신선로라고 불렀던 거다. 됐습니까? 자, 이거 17번, 18번 문장의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를 먼저 보내줘. The scholar lived like a Shinson, an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That's because people called this pot and the food in it Shinsonmo.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hat's why하고 that's because의 차이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는 요거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대신 사람들이 이
이걸 그 음식이라고 할게. 그 음식을 신선로라고 불렀던 것은 because 이하이기 때문이다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리브드고 여기는 리브드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 학자가 살았던 건 당연히 언제 일이니까 과거의 일인데, 근데 여기에 리브드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에 리브드는 뭐에 대한 영영풀이야? 신선이란 단어에,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unimaginary부터 여기까지가 신선이란 단어에 뭐야? 영영풀이죠. 그래서 단어의 뜻풀이는 뭘 해야 돼? 팩트라야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마치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lives가 돼야 됩니다. 자, 뭐인 뭐? 자연 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상상 속의 사람인 신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뒷부분이 신선에 대한 영영풀이니까 팩트라야죠, 팩트. 그래서 얘 시제는 뭐가 돼야 된다? 현재 시제가 돼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like가 여긴 좋아하다가 아니죠. 됐습니까? 신선처럼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뭐처럼은 like인데 뭐뭐처럼의 반대말은 뭐뭐와는 달리가 되죠. 뭐뭐와는 달리가 영어로 뭡니까? unlike죠. 됐습니까? 뭐뭐처럼 신선처럼 like 신선. 신선과는 다르게 unlike 신선. 그러면 비교할 내용 뭐 dislike의 뜻은 뭐예요? 이건 싫어하다죠. 그러니까 dislike는 싫어하다고요. 그러니까 like가 좋아하다일 때는 반대말이 dislike고, like가 뭐뭐처럼일 땐 반대말이 뭐다? unlike다. 됐습니까? 오케이. 동격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imaginary의 뜻이 뭐라고? 상상 속의, 가공의, 허구의, 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상하다는 뭡니까? 상상하다. 그렇죠. imagine이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상상은 뭐예요? 상상. 명사죠. imagination. 됐습니까? 오케이. 혹시 학교 선생님이 imagine, 하고 비교하신다면 꼭 알아주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크리에이티브가 뭐죠? 네? 크리에이트가 창조하다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가 뭐였냐면 그렇죠, 창조적인, 창의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매지너티브는 뭘까요? 오케이, 이 뜻은 이런 뜻이죠. 자,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imaginary도 형용사입니다. imaginative도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imaginative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야, 허구의 인물이야. 오케이. imaginary person이야, imaginative person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imaginative가 이 자리에는 올 수가 없다. 둘다 형용사지만. 그니까 그 다음에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없고 앞에 선행사니까 선행사가 person이니까 사람이니까 뭐는 안 되지만 위치는 안 되지만 that로 바꿔 쓸수 있고 생략할 수는 뒤에 비동사가 온 것도 아니니까 아예 불가능하죠. 생략 불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lives의 형태 왜 lives인지 선행사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펄슨이 복수인지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여기 리브즈가 꼭 와야 되니까 리브 써오면 여러분들 이 단계 어딨냐고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권행사가 단수죠. 그다음 언론은 뜻이 뭐고 혼자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by himself로 쓸수 있는데 여기는 왜 by himself로 안 썼냐? 신선이 꼭 남자라는 법이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by himself를 쓰면 성 감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앞에는 왜 by himself 썼느냐? 이 스콜라가 남자였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여긴 by himself 썼죠. 하지만 여기는 by himself를 써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표현보다는 언론처럼 성중립적 표현을 쓰는 게 좋겠죠. 어쨌든 내용상 뭐로 바꿔 쓸수 있다? by himself로 쓸 수가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중요하게 생각했었는가 다시 한번더 생각하면서 아이고 씨 닫아버렸네 내가. 멍텅구리. 그래서 지금 그 수업하면 뒷부분에 있는 숙제는 하고들 계시죠? 대답들이 없네? 보강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조용한 거 보니까. 센시올로. 오케이, 그래서 연산군 사이 시대 in the time of king 연산 in the time of In the time of King Eonsen. 오케이 한 학자가 있었다 there was a There was a scholar. scholar는 scholar 이제 형용사절이죠 어떤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됐습니까 중요하죠 관계사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왕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도 누가 뭐 했을 때 그래서 왕이 했을 때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오케이. 그 학자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오케이.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A에게 B를 말하는 것. Telling him so. Telling him so. 써야 되는 거고, so가 뭐 대신 왔더라? 왜? 오케이, to tell, he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이었죠. 왕이 뭔가 잘못했다는 거 말한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오케이, However, however, talking. the king never Listened to him이죠. listened to him. 오케이, 절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그래서 뭐더 스콜라 워즈 so The disappointed. scholar was so disappointed. 내 꿈이었죠. 수업할 때좀 생각 좀 해라. 그래서 that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That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그래서 he went. 그래, so that 꿈은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거기에 혼자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뭐로 시작해요? While로 시작하죠. While he lived there alone이죠. By himself.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그는 주로 먹었다. He mainly ate vegetables. He mainly ate vegetables. 오케이, 그가 만들었죠. He made a pot specially야, a special pot이야. He made a special pot. 오케이, 뭐뭐 하기 위하여서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오케이, 이제 좀 심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능동태인데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됐습니다. People called. People called This pot and the food in it. this pot and the food in it. Cinciolo. 오케이, 그래서 이걸 주어로 해서 This pot and the food in it was called 신선로 by people. 오케이, 그래서 이유죠. 그래서 누가 뭐뭐 했기 때문이다. That's why야, that's because야. That's because the scholar lived like a 신선 쉼표 어언언언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그렇습니까? An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That is because a scholar lived like a Cincian. That is because a scholar lived like a Cincian. 신선을 설명합니다. An imaginary An person.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who lives alone in nature.
리브즈 여기는 리브드 That is because the scholar lived like a Sincian.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선호 해보았고 이제 통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The Time of 또 보이죠? 뭔가? It was the time of last king of 백제. 뭐, 이세 대한 얘기 하겠죠?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 오케이 그래서 송편이 무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되기 직전인가 봐요. The last king of 백 last king of 백 who was the last king of 백제? 의자왕이었죠. 그러니까 의자왕 시대였다. One day, the king and his servants. servant 대신 쓸수 있는 뭐좀 똑같진 않지만 앞에서 비슷한 말로 나오고 있었죠. 아, 뭐 했냐면 found 했죠. 그렇죠? found the king and his servants가 found that 무엇을 a strange turtle. 그러니까 이상한 거북이를 발견했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그래서 여기 이거 이 문장 중뭐 짧지만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왜 이걸로 썼는지 왜 이걸로 써야 했는지 이 문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이 문장은 수동태인가? 됐습니까? 이 문장이 왜 수동태로 표현되는가?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됐습니까? 네, 거북이의 등 쪽에 뭔가가 쓰여 있었던 얘기인 거죠. Something was written. 오케이. 그 다음에 it said. it에 대한 얘기 또 하겠죠. 여기도 it 나왔고 여기도 it 나왔죠. 됐습니까? said가 꼭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Said, Baekje is like a full moon, but she lies like a half moon.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뭐 하는 표현, 비교하는 표현이 써 있는 거죠. 뭐랑 뭐를 뭐에 비교하고, 뭐를 뭐에 비교했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King asked, 물어봤죠. 누구에게? Fortune을 말해주는 사람에게. 그니까, What does this mean? This에 대한 얘기 하겠죠. What does this mean? Whether the fortune teller가 answered 하기를 A full moon wins will become smaller. 그니까 On the other hand 자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통째로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위치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암기하고 그 다음에 위치 얘가 들어갈 위치를 고르세요. 그니까 On the other hand는 뜻이 뭐니까 반면이니까 뭐할때 쓰는데 비교할 때 쓰는데, 근데 비슷한 걸 비교할 때야, 상반된 걸 비교할 때야. 상반된 걸 비교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대조라고 하죠. 됐습니까? 대조할 때 쓰는 거고, 대조할 수 있는 위치가 뭐냐? 여기에 풀문에 대한 설명하고, 그 뒤에는 당연히 그러면 해프문에 대한 얘기하겠죠. 뭐하고, 풀문과 해프문을 서로 뭐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위치는 이 풀문 얘기 끝나고 해풀문에 대한 얘기 나오기 사이에 들어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있죠. H로 시작하는 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full moon,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become a full moon.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것들이죠. 됐습니까? The king became worried. 됐습니까? worried 대신 쓸수 있는 뭐 다양한 표현, D로 시작하는 거뭐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about his kingdom을 B로 시작하는 뭔가로 바꿔 쓸수 있겠죠? 됐습니까? however, people of Silla, people of 우리 신라 이럴 필요 없네요. people of Silla were를 써야 되는 이유죠. were very happy to learn. learn이 꼭그 뜻으로만 쓰지 말고요. 그러니까 얘를 r로 시작하는 같은 말 있죠. Okay, this에 대한 얘기 하고요. and made는 왜이 형태라야 되는가? 그러니까 Okay, 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this에 대한 얘기. 그다음 made는 왜 이꾸라진지 made rice cakes. 그다음에 뭐 in the time of 하고 in the shape of 하고 뭐 비슷하네요. in the time of, in the shape of 맞습니까? 그다음에 shape 바꿔 쓸수 있는 거 F로 시작하는 뭐 어떤 단어가 있죠. 맞습니까?
Half moon. However, people were very happy to learn this and made rice cakes in the shape of a half moon.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쭉, 자. 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디서 배워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대는 1, 2, 3 중에 뭐냐 이런 얘기 하겠죠. Since then people have enjoyed these half moon shaped. 그 다음에 shaped는 왜 shaping이 아니고 왜 shaped냐. 맞습니까? Half moon shaped rice cakes 송편. 오케이. 내용 파악은 뭐 이런 겁니다. 아, 일단 내용 파악은 여러분들 수업을 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을 거면 내용 파악은 옆에 있는데 하겠습니다. 송편에 대한 얘기고 It was a time of last king of 백제. 때는 백제의 마지막 왕 시기였습니다. In the time of 뭐 the time of 많이 나왔죠. 어느 날 the king and his servants 왕과 그의 신하들이 발견했습니다. 참 found도 그 얘기 해야 되겠다. found에 대한 얘기 되겠다. 괴상한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Something was written on his back. 거북이의 등딱지 위에는 여기 아 참 백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네. 이 백이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인가 이런 거 살펴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뭔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기를 백제 is like a full moon. 백제는 저 보름달 같다. But 저 여기에 저 end가 뭐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end냐, but이냐, or냐 이런 거 골라낼 수. 저희가 그래서 너 그렇게 거꾸로 대답하면서 수업에 좀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 싶다. 그치? 내가 그리고 여기에 물어보겠다 했는 것들에 대한 대답은 생각해 놓고 있지? 응? Sheila is like a half moon. 좋습니까? 뭐 이 대답 듣고 싶다.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죠. 됐습니까? 신라는 반달 같습니다. The king as the fortune teller. 자,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백제가 보름달 같다 그랬고 신라는 반달 같다 그랬으니까 오, 백제를 칭찬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보름달이래 이럴 수도 있는데 물어봤죠. fortune teller에게 점쟁이한테 물어봤습니다. What does this mean? 이게 뭔 소리야? The fortune teller answered. 그래서 점쟁이가 대답하기를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그래서 become 뒤에 어떤 시죠? 얘 대신 쓸 수 있는 뭐 G로 시작하는 이런 단어들 있죠? G로 시작하는 거, T로 시작하는 거, 그쵸? 맞습니까? 또 G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보름달은 곧 더 점점 더 작아질 것입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a half will grow bigger. 그래서 반달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G로 시작하는 거 T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뭐 뒤에 무슨 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얘는 왜 이 꼬라진지 됐습니까? 왜 became이 아니고 왜 become을 써야 되는지 보름달이 될 것입니다. 점점 커질 거고 보름달이 될 것이다. The king became worried. 뭐 얘를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죠. 걱정했고 그의 왕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신라 사람들은 very happy. 매우 행복해졌죠. To learn this.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rice cake. 떡을 만들었습니다.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뭐의 모양으로? 반달 모양으로. Since then, 그때 이후로 people have enjoyed these half moon shaped rice cakes. 사람들이 계속 즐겼고 이 반달 모양의 떡을 즐겼고 여기에 이 쉼표에 대한 얘기는 뭐 앞에 나왔던 것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송편이란 말을 알겠어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뭘 사용해서 이러한 뭐의 쉼표를 써서 설명하면 되겠죠. 이 뭐의 쉼표는 뭐 할 때 쓴다? 추가 설명, 보충 설명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동격의 쉼표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송편에 대한 얘기.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비인칭 주어 원한다. 이거? 아, 그렇죠. 비인칭 주어죠. It was hot. 할 때 쓰는 it이죠. It was 9 o'clock. 할 때 쓰는 뭐 없는 it. 뜻없는 이셋은 비인칭 주어와 가주어가 있는데 이건 가주어는 아니고 날씨를 얘기할 때 쓰는 것과 똑같이
아무 뜻 없는 이슈였죠.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시간. It was 9 o'clock 할때 it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인칭 주어인데 반면에 이 it은 뭐 대신 왔다? something 대신 왔죠. 맞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쓰여 있었다, 말이죠.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은, 말이죠. 그래서 something which was written on the turtle's back said. 대신 왔죠. 거북이 등딱지에 써 있던 뭔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과 it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 얘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인칭 대명사라는 거. 오케이, 때는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다. 뭐, in the time of, the time of 했고요. 뭐뭐의 때, 누구누구의 때할 때는 뭐예요? 누구누구의 시대, the time of죠? 뭐뭐의 형태는 뭐예요? 뭐뭐의 형태. The shape of죠? 그쵸? 뭐뭐의 형태로 하려니까 뭐? Or the shape of in the shape of. 됐습니까? 뭐뭐의 형태로 할때 이거 통째로 외워두세요. In the shape of, in the time of. 오케이. 그 다음에 servant 뜻은 뭐고? 하인이죠? 그러면 뭐, 앞에 나온 거 똑같진 않지만, 뭐, 비슷한 식으로 쓰였던 게 뭐가 있었다? officials가 있었죠. 사실은 똑같진 않습니다. officials는 조금 더 서번트보다 위로 올라온 느낌이죠. 좀더 나아졌죠. 서번트는 하인이고요. 오케이. 어느 나 왕과 그의 자 파운드에 대한 얘기. 파운드가 여기서는 뭐에 뭐로 쓰였다? find의 과거형인 거죠. 그런데 파운드 동사 원형이 파운드인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신하냐면 founded가 됩니다. 규칙 변화하고요. 이건 뭐 하다라냐면 설립하다, 세우다란 뜻도 됩니다. found가 꼭 find의 과거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설립하다, 세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건물은 설립되어졌습니다. 그 건물이 과거에 설립되어졌습니다 하고 싶으면 더 building was founded. 이건 뭐 뜻이에요? 그 건물이 뭐 되어졌다? 설립되었다, 세워졌다. 근데 the building was founded 말고 the building was found는 무슨 뜻일까? if found는 뭐의 몇 번째 녀석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 건물이 발견되었다는 거지, 이거. 그 건물이 발견되었다, 그 건물이 세워졌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found가 꼭 find의 3단 변신 두 번째나 세 번째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found가 원형으로서 존재하는데 그때 found, founded, founded고 found의 뜻은 설립하다, 세우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find의 과거형으로 쓰인 거고요. 어느 날 왕과 그의 신하들이 파운드했는데 뭘 파운드했냐면 strange turtle, 괴상한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omething was written 뭔 소리예요? 뭔가가 쓰여 있었다 이 말이죠. 그쵸? 어디에? The turtles 대신 온 거죠. It는 The Strange Turtles. 여기 소유격 써야 되겠죠. 그 괴상한 거북이의. 자, back이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등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Come back은 뭔 뜻이야? Come back. 저 뒤로 이 말이죠. 이건 뒤로. back이 뒤로란 뜻도 있지만 명사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건 부사죠. 하지만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등이란 뜻일 때 뭐다? 명사라는 거. 됐습니까? 그것의 등 위에, 거북이 등딱지 위에. come back 할때 back 하고 여기 나와 있는 on it back 할때 back은 다른 거라는 거. 됐습니까? 명사로서 등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가 쓰여 있었다? 뭔가가 쓰여 있었다? something was written이었죠. 과거에 쓰여 있었으니까 something was
written 어디에? On its back. 설마 여러분들 중에서 또뭐 이거하고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됐습니까? 이건 it is의 줄임말이니까 안 되죠? 그러면 자 아까 전에 뭘 물어보기로 했냐? 자이 문장이 지금 무슨 태야? 뭐 something이 right를 한 거야? something이 right를 당한 거야? 당했죠? 그러니까 무슨 태 문장? 수동태 문장이죠. 그럼 이 문장은 왜 수동태로 표현했나요?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불필요해서가 아니고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됐습니까? 자,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주로 뭐였어요? 누구에 의해서였었죠? 맨날 by people이었죠? 그럼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 생략된 행위자는 뭐가? 이거겠죠.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죠. 뭔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것의 등 위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럼 by someone 했단 얘기는 뭐 하겠단 얘기야, 내가? 능동태로 하겠단 얘기죠. 그러면 누군가가 썼다. 무엇을? 어디다가 이 순서로 하면 되겠죠? 누군가가 썼습니다. 누가 써머니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쓸 단어는 얘를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럼 무슨 시제에 쓰여진 거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쓸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수동태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누군가가 썼다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Something.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On its ba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Someone이 뭐 했다? Wrote 했다. 무엇을, 뭔가를, 거북이 등 위에. 뭔가가 쓰여 있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능동태로 바꿨을 수 있고. 이 능동태를 보고, 수동태로 뭐할줄 알아야 된다? 바꿀 줄 알아야 된다. Wrote가 과거니까 여기는 was written. was 할지, were 할지는 얘랑 얘 눈치 보는 거죠. 네, 여기 was가 온 이유는 얘랑 얘가 영향을 끼치고 있죠. 단수고 과거니까. 됐습니까? 너무 쉬워서 졸고 앉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는 아까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something 대신 왔습니다. something. 자, 그것은, 백제는 보름달 같지만, 신라는 반달 같다라고, 뭐, said의 뜻은 뭐? 뜻은 말했다가 아니고, say가 말하다라는 뜻 위에 무슨 뜻도 있다? 뭐뭐라고 써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say가 말하다라는 뜻 위에 뭐뭐라고 써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써 있었다. 자, 그러면 이 is은, 뭐 대신 왔어요? 분명 그것은 우리말로 먼저 풀면 그것은 백제는 보름달 같지만 그러나 신라는 반달 같습니다라고 써 있었던데 그것은 어디에 뭐 되어져 있는 뭐야? 어디에 뭐 되어져 있는 뭐야? 이 is은 뭐 우리말로 하면 어디에 뭐 되어져 있는 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어디에? 거북이의 이 상황 같이 쓸까요? 이 상황 거북이의 등에 쓰여진 어떤 것 대신 왔죠? 이걸 우리말로 쭉 해온 이유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하세요. 아니까. 거북이에 쓰여진 어떤 것 영어로 하면 뭐예요? 대신 온 거죠. Something which was written on the strange turtle's back. 여기에 뭐가 틀렸는지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썼는데 뭐가 틀렸는지 발견했나요?
뭐가 틀렸어요? Something which was written on the strange butler's bag에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내가 뭐한 놈인데 관계사인데 선행사가 무슨 띵이죠? 그렇죠? 그러면 위치를 쓸 수가 위치나 후를 쓰지 않고 뭘 쓴다? 대세 쓴다 이런 거 얘기했죠? 맞습니까? 무슨격 관계대명사고 축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없는 줄 알았던데 뒤에 비동사 있으니까 Something written on the strange turtle's back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북이의 등에 쓰여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Said backdated like a full moon. 백제는 보름달 같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엔 both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풀문에 뭐했고 비유했고, 그다음에 또 신라는 반달에 서로 대조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a backdate like? 이 말이죠. What is a backdate like? 백제가 뭘 좋아하니라고 묻는 건 아닌 거 아시죠? What is it like? 마찬가지. What is 신라 like? 신라는 못 갔니? 어? Fortune의 뜻은 뭐고? 운, 행운 이런 뜻이죠. 오케이. 여러분들 숙제 하고 있죠, 진짜? 뒤에 거? 응?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오늘 진도 다 나갈 건데요. 그렇습니까? 내가 일요일 날 4시에 다 물어볼 거야, 톡으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 돈 했으면 그냥 조용히 학원에 나오면 돼요. 그렇습니까? 5시에. 일요일 5시에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포춘텔러 점쟁이죠, 점쟁이. 점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What does this mean? This는 뭐 대신했냐면 여기서 쌍따옴표 있는 거 대신 온 거죠. Okay, what does backdate like a full moon, but she lies like a half moon mean? 할 뻔했습니다. This가 없으면. 그렇습니까? 이게 여기 This로 잡혀온 거죠. 이게 뭔 소리야? 백제는 보름달 같고 신라는 반달 같다는 게뭔 소리야? The fortune teller answered. 대답했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뭐, 뒤에 무슨 시 왔으니까, 어떤 시 왔으니까, 뭐, get, turn, grow, 어떤이죠. become, 어떤. 됐습니까? 뒤에 무슨 시에 무슨 형 왔으니까, 형용사에 비교급 왔으니까, 급격하게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보름달은 곧 금세 점점 더 작아질 것이고, 반면에,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예요? 해보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습니까? On the other hand, however. 서로 반대되는 걸 비교할 때 씁니다. A half moon will grow, get, turn, become bigger. 또 grow 뒤에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And become. become은 왜이 형태야? became이 아니고. 왜 to become도 아니고, becoming도 아니고, 왜이 형태냐면 여기에 뭐가 생겼으니까. will 생겼으니까 will grow, will become 말이죠. 점점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보름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백제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신라를 포춘텔러가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걱정한 거죠. 걱정했으면 뭐 하게 됐을까? 실망도 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근데 워리는 좀 특이한 게 워리가 자 킹이 당한 거야 한 거야 당한 거죠. 그러면 얘가 워리가 원래 무슨 뜻이 있단 말이야? 걱정시키다 뜻이 있는데 근데 얘는 특이하게 무슨 뜻도 있다. 걱정하다도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헐트에 대해서 이런 얘기해서 헐트가 뭐 하다도 헐트지만 아프게 하다도 헐트지만 아프다도 헐트라 했죠. 이걸 보고 자동사, 타동사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worry도 마찬가지 걱정시키다도 되고 걱정하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worry의 몇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을 써도 똑같죠. The king worried about his kingdom 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worry가 걱정하다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렇습니까?
뭐 become, get, 뭐 got, 과거니까 got이나 turned나 grew나 이런 거 바꿔 쓸수 있겠죠. get이나 become이나 turn이나 grow 뒤에 어떤 식으로 와서 점점 걱정했다. 뭐에 대해서? 그의 뭐에 대해서? 왕국이죠. 그의 왕국 이름 뭐예요? 백제죠, 백제. 그래서 의자 왕이 점점 백제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다는 얘기고. However, on the other hand, 그렇죠? 반면에, 그래서 백제는 뭐가 깊어지고 근심이 깊어지고 신라는 뭐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people of 신라 were, 여기는 왜 were가 와야 돼? 신라가 행복한 거야, 사람들이 행복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만 얘는 그냥 뭐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people을 꾸며주고 있고,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day 뒤에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were가 오는 게 당연하죠. 여기다 무엇을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캐치해낼 수 있어야죠. They were people of 신라. 신라의 사람들이 were very happy. 뭐 하게 되었다? 매우 행복하게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수적 용법인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해서. 그래서 자, 투부정사에 아까 전에 나왔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살기 위하여 이런 경우죠. 혼자 살기 위하여 갔다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저 채소를 한꺼번에 요리하기 위하여 같은 경우에 똑같이 부사적 용법이지만 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뭘쓸수 있다? In order to cook, so as to cook.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설명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똑같이 부사적 용법이긴 하지만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in or나 또는 so as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arn이 여기서는 배우다. 물론 learn이 배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하다겠어요? 알게 되다라는 뜻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뭐? To know로 바꿔 쓸수 있겠죠. We're very happy to know this. 그렇습니까? To learn this. 그러면 this에 대한 얘기? This에 대한 얘기 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this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0번부터 25번까지죠. 그렇습니까? 20번 문장부터 25번까지의 내용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행복해졌다. 이러한 사실 뭐 어느 날 백제 해변가에 이상한 거북이가 발견됐는데 등딱지에 백제는 보름달 같고 신라는 반달 같다라고 써 있어 갖고 그거를 의자왕이 이상하게 생각했고 포춘텔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백제는 저무는 나라고 신라는 흥하게 되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어떤 기분이 됐다? 매우 행복했다. 됐습니까? 길 가다가 디스 만나면 고마워하세요. 안 그러면 이거 다 여기다 쓸 뻔했어. 됐습니까? 그리고 메이드는 왜이 꾸라지야? 왜 메이드가 돼야 되냐고. 당연히 과거지. 왜 메이크가 아니고 왜 메이드냐고. 아,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그래야지. Her and invited her to my house.
이 문장은 뭔 얘기하는 거야? 난 매우 행복해 하대죠. 매우 행복했대죠. 그쵸? 뭐 해서 행복하답니까? 뭐뭐 해서겠죠. 뭐뭐 해서 행복하대요. 그녀와 만나고 그녀와 대화를 나눠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 나는 그녀를 만나고 그녀와 대화를 나눠서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야? 투죠, 투. 얘도 얘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 얘도 얘를 설명하는 거죠. 그쵸? 근데 I was very happy to meet her and invited her to my house. 이거 뭔 소리야? 내가 그녀를 만나서 매우 행복했고, 그리고 그녀를 나의 집으로 초대했다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 I가 생략된 거잖아. 네? 그러면 돌아가서 이 설명을 왜 했느냐? 여기에 왜 메이드냐고. 왜 메이크가 아니고. 자, 신라 사람들이 행복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저 반달 모양으로 생긴 떡을 만들어서 행복한 거야? 아니면 여기에 뭐가 생겼던 거야? 다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people of 신라가 했고 그리고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절대로 뭐가 올수 없다. 메이크가 그래서 올 수가 없다고요. people of 신라가 이랬고 그리고 이랬다는 거지.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걸 해서 행복해졌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매우 행복했고 그리고 뭐 모양으로 생긴 in the shape of half moon in rice cakes를 뭐 했다?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엔 people of 신라가 made 했고 people of 신라가 행복했다라는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make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동사가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를 만났어. 투부정서도 배웠고 동명사도 배웠고 현재완료시제도 배웠고 과거시제도 배웠고 현재시제도 배웠고 진행형도 배웠어. 됐습니까? 그럼 왜이 형태가 돼야 되는지 각자 이유가 있어. 동사들이 얘는 왜 이꾸라지야? 해피해진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게 learn은 바꿔 쓸수 있는 게 그러면 결국 뭐다? 아까 얘기했죠? 너참 이건 참 했죠? 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n the shape of의 뜻은 뭐뭐의 모양으로 이 말이죠. in the shape of a half moon이니까 반달 모양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뜻이 반달 모양으로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did they make rice cakes죠? 어떻게 만들었니? 어떻게 만들었다? 반달 모양으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they make rice cakes in the shape of?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뭐 they 대신에 신라 사람을 넣어서 신라 사람들은 무슨 모양으로 떡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고 답해볼까요? What did people of 신라 make rice cakes in the shape of? They made rice cakes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됐습니까? 명사니까 what으로 해서 나머지 애들 앞으로 쭉쭉 넘기면 돼요. 여기서 did만 튀어나오고 what did they make rice cake in the shape of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id they make rice cakes in the shape o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ince then 자 then부터 볼까요? then은 그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란 뜻도 있고 그렇다면 이란 뜻도 있죠. 여기서는 무슨 뜻? 그때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때가 어떤 것이니까 어떤 것 이후로 할때뭐 쓴다? since 어떤 것. since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것도 되고 주로 이 동사의 시제는 늘 뭐였다? 과거였죠. since I was nine 한 뭐였어? since I was nine. 그러면 또 여러분들 간판 같은 데 많이 보는 이건 뭐예요? 그렇죠. 어떤 것 이후로죠. 그러니까 1990년부터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since 그러니까 since 어떤 것도 되고 since 누가 뭐 했다도 되죠.
어쨌든 since의 뜻은 뭐뭐 이후로, 그때 이후로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일이 있었던 이후로 됐습니까? 언제까지인데? 근데 자, then만 하면 then이 그때 이때 영어로 뭐로 바꿔 쓸수 있어? at that time이죠.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죠? 그쵸? 근데 이거는 since가 붙었기 때문에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꿨어? 얼마나 오랫동안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적용법? 계속 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이 모여왔다? 즐겨왔다.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래서 계속 적용법이다. 여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아우롱에 대한 대답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즐겨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자왕 시대부터 의자왕 시대. 됐습니까? 의자왕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즐겨왔다. These have been shaped like cake. 오케이. 자, these have been. These는 this를 못쓴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this를 못 쓰고 did를 쓴 이유는 누가 대답해 줍니까? rice cakes가 얘기해 주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왜 shaped야? 자, shape이 명사로서는 무슨 뜻도 있지만 모양이란 뜻도 있고 그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같은 말은 뭐가 있다? form이죠. form in the form of in the shape of 모양 형태 shape form이고요. 근데 모양이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모양을 만들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좀 덥나요? 근데 뭐 시간 다 돼간다. 됐습니까? 자, shape의 뜻이 모양을 만들다인데 지금 여기에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죠. 떡을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떡이 모양을 만들어 모양이 만들어져. 얘가 이걸 하는 거야. 얘가 이걸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밖에 무슨 시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꼬라지로 오면 안 되겠다? shaping 같은, shape이나 shaping, to shape. 이딴 꼬라지 오면 안 됩니다.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짐을 당한 반달 모양으로 모양이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되어진. 됐습니까? 이 녀석의 형태도 잘 봐주세요. 이러한 반달 모양으로 모양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떡을 모인 송편. 됐습니까? 송편을 뭐 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슨적으로 즐겨왔다? 계속적으로 즐겨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채소는 뭔데? 베게테이블인데, 베지터블인데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오케이. 이런 데 있었죠. 그는 주로 채소를 먹었다 이 나오죠. 나 그는 주로 채소를 먹었다. 이 mainly ate vegetables. 근데 더 있었는데 뭐였더라? 뭐라고?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있었네요. 그가 거기 혼자 사는 동안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he mainly ate vegetables. 그 다음에 하인 신하는 설번 두고 어느 날 누구랑 누구가 The king and his servants가 뭐 했다? found 했죠. 뭘 found 했습니까? a strange turt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점술가는 뭘 말해주는 사람? fortune을 tell 해주는 사람이죠. fortune teller. 행운 말하는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fortune teller가 어디 처음 나오냐 하면, 어디 처음 나왔더라? The king asked the fortune teller, what does this mean? The fortune teller answered,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반달은 half moon, L이 소리 안 난다는 거. 이걸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낼수 있습니다. L이 소리 안 나는 거, half도 있고, walk도 있고, talk도 있죠. 됐습니까? mute인 것들, 알아두세요. half가 아니고 half라는 거. 다음 중 L의 소리가 얘와 같은 것을 할때 이런 거 있으면 얘들을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half moon. 그다음에 disappointed는 어떤 실망함. 그래서 he was 그냥 disappointed 한게 he was so disappointed. 그래서 그가 가버렸다. 뭐 하기 위하여? To live on a mountain.
Imaginary 뜻은 상상의, 가공의, 가공을 만들어낸 걸 얘기합니다. 가공의, 만들, 지어낸. 오케이, 그래서 어디 나왔었냐면, that's why he, 뭐 해도 되지 않나? He lived like a 뭐 하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That's because he did the scholar 있네요. 그래서 that's because the scholar lived like a 신선 an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Okay, mainly 어찌 주로 by oneself 같은 말을 뭐다 alone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를 얘기했었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편에 대한 얘기였고요. 송편. 오케이, 그래서 in the 뭐 나오죠? 아, it was네요. 미안합니다. 아, it was였나? in 건가? Which it was the last king. It was the last king of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Baekje. The time of Baekje. the.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Baekje.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Baekje. of가 두 개나 들어가네요. 그렇습니까?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Baekje.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Baekje. 백제다 이런 식이야. One One day, day. the king and the servants found The king and his servants found a strange turtle. a strange turtle. Okay, 뭔가 쓴게 아니고 쓰여졌습니다. Something was written. Something was written 어디에? On its back. on its back. 등이란 뜻으로 쓰인 back이었고요. Okay, 거기에는 쓰여 있었다. It It said. said, Okay, 그래서 백제 Blockchain. is like a full moon, but Scylla is like a half moon. Baekje is like a full moon, but Scylla is like a half moon. Okay, 그래서 the king asked a fortune teller. The king asked a fortune teller, What does this mean? What does this mean? mean 일반 동사 아니었나요? What is this mean 하면 무엇이 버릇이 없는가요? 뭐 이런 뜻인데요. mean이 형용사면 버릇 없는 이니까. Okay, the fortune teller answered. The fortune teller answered, The fortune teller replied, will soon become, 뭐, become 써도 되고, 뭐 써도 되고요. A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네, 반면에,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will become a full moon.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become a full moon. will이 생략됐습니다. will grow bigger and will A become.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become a full moon. Okay, 그래서 the king was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Okay, 그러다 however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of Scylla were very happy. People of Scylla were very happy. 뭐라니까 were very happy. Where to learn this? To learn this. To learn this 해서 뭐뭐 하게 되어서란 투부정사의 부사제공법 이것을 알게 돼서 happy해졌다.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제공법. People of Scylla were very happy. To learn this. Okay, 그리고 and made rice cakes in the shape of a half moon. And made rice cakes Made rice cakes in the shape of a half in moon. the shape of a half moon. In the shape of 뭐뭐의 모양 뭐. 오케이.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since then. Since then, than 쓰지 마세요. since then. 과연 사람들이 계속 즐겼다. People have enjoyed. people have enjoyed. 무엇을 these half moon shaped rice cakes 쉼표 송편 These half moon shaped rice cakes, 쌍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동사의 형태가 왜 이렇다? 라는 것들 생각하면서 복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숙제와 시험만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뭐 이런 거나 해볼까 우리? 뭐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볼까? 그래서 방법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그렇죠? 됐습니까? 뭐라고?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됐습니까? 어떻게 이름을 얻게 된 부모니까 이렇게 할까? 이건 너무 심했나? 오케이. 그래서 why does it look like 그죠 이번에 뭐라고요? Why does it?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름 얻었던 거 과거. 근데 송편이 have 문 모양인 건 지금도 사실이죠.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의문문. Why does it look like? 이름은 나쁜 사람이지, 그치? 미안합니다. 뭐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만들어서 또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내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줬어. 착한 놈. 그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니까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그것만 만들면 되는 거. 모르는 것만 만들면 되는 내가 또 수동으로 만들어야지. 오케이, 수고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4시 되기 전까지 숙제들 공부하고 하세요. 맞습니까? 막 뺏기고 하지 마시고요. 맞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